버려. 버려도 되겠고, 고추를 버리는 거. 정리가 이렇게 힘든 줄 몰랐답니다. 수십 년을 품고 지내온 물건이니 회의가 밀려오는 건 당연지사겠죠. 나 거의 나온 줄 알고 그대로 있어. 전문가도 무척 난감해했던 물건 천국 하우스. 집 정리 다이어트. 우습게 보다가 큰 코 다치게 됐습니다. 쟁여두는 습관만 20년이 넘다 보니 쓰레기의 양도 남달랐는데요. 1톤 트럭으로 두 번 나르고도 모자랄 정도. 혹독한 정리 후엔 꿀 같은 보상도 따라오죠. 지금 저희한테 판매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판매할 거는 현재 제가 책 키로당 저희가 금액을 추정해서 사장님한테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의 종류와 무게에 따라 현금 또는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재활용 방문 수거 서비스. 7.3kg, 9.5kg 정도 되십니다. 살림 정리하며 돈 버는 꿀팁인데요. 도서 외에도 헌옷과 컴퓨터, 고철류 등 다양한 재활용품을 현금으로 체인지. 예, 지금 사장님 나오셨고요. 예. 치워드린 걸로 하고 가겠습니다. 뭐 버린다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수입인 수입이니까 정리하는데 의의를 두니까 만족해야죠. 네. 안 신는 신발도 버리는 법이 없었죠. 먼저 정신없었던 현관은 편안한 출입을 위해 말끔히 치웠고요. 비우고 나니 둘만의 신발장도 생겼습니다. 정리법은 가장 쉬운 걸 택했다는데요. 커피 캐리어를 이용해서 뒤쪽에는 겨울용 신발을 정리를 했고요. 앞쪽에는 지금 바로 신는 슬리퍼 종류를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신발을 하나만 놓기에는 위에 폭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기 선반을 이용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반 외적으로 슈즈랙을 활용해서 정리를 하셔도 됩니다. 신통방통 정리정돈으로 집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루 만에 뚝딱 집을 정리한 게 마치 기적 같습니다. 물건의 개수와 크기에 집착했던 과거. 반드시 필요한 것들만 선별해서 종류별로 나누어 다시 수납했는데요. 정리로 쌓아올린 공든탑, 개봉박두. 진짜 필요한 건 결국 이 정도였네요. 진입 불가, 온갖 잡동사니가 뒤섞여 혼란스러웠던 거실. 발 디딜 틈 없이 쌓인 물건들 때문에 바닥 보기가 어려웠는데 이제야 집 면모가 드러났습니다. 가족과 삶을 나눌 수 있는 공간. 매일 이런 모습을 상상만 했습니다. 한 번에 물건을 다 배출을 하게 되면 이게 심적으로 헛헛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거실이랑 작은 방은 정리가 됐어요. 근데 안방이랑 주방은 정리가 안 돼서 이제 하나하나 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개 한 개씩 빼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